아마트가 이렇게 손으로 벌써? 예 감았어요. 감긴 했어요. 약간 붓는 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저 여기까지 감는 것까지 했는데 여기서 뺐어야 돼요. 안 돼! 찍지 마! 찍었네. 아유 씨. 뺐어야죠. 저걸 안 빼니까. 휴엇! 와 잘 차네. 씨. 오, 긴장도 안 하고 있더라고. 어, 엄청 잘 차네. 어우 오픈 좋아. 아유 네, 이건 좋았다. 오케이 좋았어. 야, 그걸 하늘로 그렇게 연결치면 어 연결됐는데요? 연결됐는데요? 연결됐습니다. 좋아 오픈 7번 붙여 나이스 붙여 나이스 붙여 아유 아 오. 우와 골대 골대 맞고 나왔어요. 와 이거 어떻게 그 골대 맞고 들어가는 각인데 이게 또 나오네. 오 맞다. 이건 뭐 100%지. 네. 2대0입니다. 1번 골 났네요. 뭐 끝났네요. 응. 어? 어? 우와! 어우. 3대0. 이토준이하고 들어오자마자 도망쳤네. 3대0! 어? 골 났다. 인도네시아. 확실히 높이 있는 볼인데 지금 스로잉 길게 던졌고 또 자이언 지금도 진짜 스즈키는 니어를 저렇게 먹히냐? 야 이건 스즈키 아니 슈팅이 세지도 않았는데 별로 이게 키퍼들이 와. 제일 먹히면 안 되는 게 니어잖아. 그렇군요. 니어는 무조건 잡고 있어야 되는데. 와. 자 일본의 조별리그 마지막 끝났습니다. 예? 네. 3대 1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를 잡았는데. 이 경기 결과로 확정된 게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예. 자, 일본은 2위가 확정됐습니다. 예. 원래 1위는 안 됐어요. 승자수 그렇죠. 때문에. 예. 2위냐 3위냐만 남아있었는데 2위가 되면서 16강 2위로 올라갔고요. 예. 또 하나 이 경기 결과로 인도네시아가 어쨌든 지면서 예. 자, 조 3위는 6개 팀들 중에 그죠? 상위 4팀이 와일드카드로 올라가는 그렇죠.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3위를 해도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지면서 인도네시아가 3위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리 가만히 있었잖아요. 우리 내일 경기 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최악의 경우 내일 져서 3위가 되더라도 예. 16강 진출이 확정됐다. 예, 1승 1무 승점 4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그가 중국이 3위로 탈락을 확정지었고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승점 3점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두 팀을 우리가 깐 거죠. 예. 내일 최악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 두 가지. 일본 2위 확정, 대한민국 16강 확정. 그게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우리는 당연히 1위, 2위, 3위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는 좀 탈락인가요? 승점이 3점인데 일단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예. 일단 역시 중국이 하나 깔아놓고 있어요. 2점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 팀만 제끼면 되는데 오만과 키르기스탄의 마지막 경기 예. 그다음에 우리 조에 있는 요르단과 바레인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예. 그 팀들 중에 한 팀만 깔 수 있으면 인도네시아도 16강은 갈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의 골득실이 마이너스 3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악재라고 할 수 있죠. 악재죠. 예, 그러니까 뭐 요르단이 바레인한테 뭐 세 골 차로 승리를 거둬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요 오만과 키르기스탄이 비기거나 예. 키르기스탄이 1대 0 정도로 이겨야 되거나 예, 뭐 이런 그렇죠. 요런 거예요. 예. 어쨌든 인도네시아도 살아는 있다. 자, 그 자, 요 요거는 하나 말씀드릴. 일단 정리를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일본 2위 확정됐으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16강에 우리가 올라가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어떤 틀이 어떤 대진이 되느냐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네. 이건 이제 하면 아이고 그냥 우리가 누구든지 만나서 다 그냥 깨고 우승하면 되죠. 경우의 수를 또 따져야 되나 이럴 수 있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강한 팀들 다 만나서 깨고 가면 되지 뭐. 그런데 정리만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네. 하는 겁니다. 예, 우승하려면 다 저 찍어 누르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디랑 붙는지는 좀 봐야 되니까 예. 자 지금 우리가 왜냐면 16강 확정됐죠? 1, 2, 2위, 3위가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죠. 1위가 되면 지금으로서는 확정을 지은 일본 만나는 확정입니다. 네. 1위가 되면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잡으면 그리고 이제 요르단과 골드시 따져서 우리가 1위가 된다면 그렇죠. 일본 한일전 16강 확정 1위가 되면 자 2위가 됐다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이건 사실 상대가 확정은 아니에요. 네. 지금으로선 유력한 게 사우디. 사우디.
근데 만약에 사우디가 마지막 조별리 경기에서 태국에게 잡혔다. 그러면 태국이 1위로 올라오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2위로 올라갈 경우 태국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즉 네. 우리가 2위로 올라가게 되면 사우디 혹은 태국을 만난다. 자, 3위가 됐다. 우리 3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네.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3위가 네. 되면 와일드카드로 올라가요. 네. 확정은 됐으니까. 그러면 와일드카드는 복잡합니다. 그렇죠. 여기를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를 네.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어느 팀들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위 트리를 간다면 이라크랑 예. 3위로 가면 만날 수도 있고 다른 트리로 간다면 홈팀 카타르랑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좀 덜 부담스럽다? 아니면 더 부담스럽다? 더 부담스러운 건 아무래도 1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16강에서 일본을 만나고 8강에서 이란을 만나고 4강에서 카타르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 8강도 거의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예요. 확정이에요. 예, 1위로 올라가면 확정이에요. 그렇게 아, 아 제 말은 이란이나 8강, 그렇지. 예, 8강 그렇지. 이란이랑 예, 그거는 안 떨어지면 예, 유력하다라는 그렇지, 거죠. 예. 그렇지. 그 대진이 나오거든요. 예. 그다음에 결승은 저쪽에서 올라온 팀이 예.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2위로 올라가게 되면 당장 사우디와 태국 그리고 이겼을 경우는 저쪽에서 유력한 호주. 네. 예. 그다음에 또 거기서 올라가면 이라크나 벤투 감독의 UAE 이쪽을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이 조금 수월할 수도 있고 3위는 두 트리를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3위도 나쁘지 이상하게 나쁘진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위쪽으로 가면은 어떤 의미에선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16강에서 이라크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랍에미레이츠와 타지키스탄의 승자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벤투 감독 만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는 뭐 호주나 이제 사우디 승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만약에 다른 와일드카드 3위로 가면 그러면 이제 카타르 조금은 만나고. 까다롭죠. 예. 카타르 만나고 이기면 우즈벡 만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쪽에서 이란과 일본 승자로 또 만나고. 그러니까 예. 이런 순위는 이러네. 대충 이거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런 거예요. 상대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1위로 올라갈 경우 좀 제일 빡세다. 일단 그렇죠. 대진은. 예. 그리고 3위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그러니까 어디인지 모르니까. 예. 그렇죠. 아 3위는 아 이건 애매하다. 예. 3위는 이쪽 틀이냐. 한쪽은 천상이고 한쪽은 뭐 1위보다 좀 안 좋지만 예, 2위보단. 예. 그다음에 2위로 올라가는 게 조금은 지금으로서는 보장된 거죠.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가 1위냐 2위냐 3위냐 이런 거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트리가 있으니 우리가 그러면 2위나 3위가 좋으니까 마지막 조별리그 때 그렇게 싸워야죠.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저 어제 후토크 때도 얘기했습니다. 네. 저희 말레이시아 마지막 경기 최선을 다해서 싸워도 돼요. 싸워야 됩니다. 기세가 있고 또 뭐 어떻게 경기 앞두고 감독이 야 쓸쓸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아, 저는 근데 단 하나 전제가 있죠. 예. 근데 이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16강을 확정 지었다는 건 네.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카드 있는 선수들은 내보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왜 다른 건 몰라도 16강에서 당장 뭐 일본을 만날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뭐 카타르를 만나고 다 16강 상대들이 그렇다고 해서 만만한 팀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카드 있는 선수들은 내보내지 말아야 되지 않나. 안 그래도 일본도 사실 일본은 탈락할 수도 있었거든요. 인도네시아전에 지면은 그럼에도 스가와라랑 이토 주냐 같은 카드가 있었던 선수들은 선발 출전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야 그래도 우리가 16강을 확정 못해서 못한 상태야. 만약에 지면 진짜 최악이고 떨어질 수 있어.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감독이 운신의 폭이 적잖아. 네. 근데 16강을 확정 지었잖아. 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로테이션을 써도 되죠? 네. 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맨날 예수 얘기하는 카드 관리가 필요한 김민재, 체력 관리가 필요한 손흥민. 손흥민도 뭐 카드도 있지만. 네, 그렇죠. 이런 두 선수는 최소한 한번 쉬고 가줄 수 있죠? 저도 일단은 뭐, 진짜 않겠지만. 네. 두 선수를 좀 쉬게 해도 된다. 이런 로테이션의 폭을 가져갈 수 있다. 왜냐면 우리 16강 진출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정을 졌으니까. 네. 이런 이야기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부담감이 그렇게 좀 적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규수 선수가 이런 경기에 나가서 골도 좀 넣고 자신감도 좀 끌어올리고 폼도 좀 올리고 물론 그 16강 이후부터 다 그래서 야 끌어올린 다음에 조규수 선수 계속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경기에 따라서 또 로션 돌리기도 하고 뭐 선발과 교체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선수들 좀 이런 경기를 통해서 부담감 없는 경기를 통해서 끌어올리고 이런 경기로 한번 말레이시아 경기를 만들어 보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네요. 근데 크리스만 감독은 그냥 똑같이 쓸 것 같다고.
에이 설마요. 저는 아니 저도 그러니까 6시 내 축구 때는 제가 그대로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16강 확정 짓는 순간에는 적어도 카드 있는 선수는 안 내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발로는 7명? 근데, 우리 7명이야 뭐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주전급들 그 중에 지금 주전... 카드 7명 받았어. 에이, 그러니까 주전급들은 안 내보내지 않을까. 선발로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크게 가져가는 게 맞아요. 기본은 예. 그래야지 이 경기 우리 16강 확정 지었잖아요. 예. 하지만 뭐 보자. 헬스만 감독님이 어떤 선택하는지. 주력들 그대로 나오면 정말 놀랄 것 같아요. 내일 경기 손김 그 선발이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흥민과 김민재? 예. 숟가락 집어 던질 건가요? 탁! 나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 가면 쓰고 제가 하겠습니다.